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바다는 약 7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바다는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그 시대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함선에는 단순히 항해를 잘하는 선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전투병들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BC 5세기경 그리스의 함대에는 에피바타이라는 중무장 병사들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적 함선과의 근접 전투에서 적선을 탈환하고 적의 해안선을 타격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고 BC 3세기경 로마의 밀리테스 플라시아리스라는 군함 전투병들은 한 함선에 80여 명씩 탑승하여 적 함선과 해안선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의 해군력에 있어서 함선에 승선하는 전문 전투병들은 그 나라의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함선 전투병들이 해군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군사 조직으로 결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건국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던 1975년 11월 10일 식민지 대륙에는 해군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군사조직인 해병대를 창설하기로 합니다. 이 당시 해병대는 함상에서의 백병전을 수행하고 평상시에는 함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의 초창기 창설 모임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던 턴테번이라는 술집이 해병대의 창설 장소였으며 초대사령관은 그 술집의 주인이었던 세뮤엘 니컬러스 대위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상인들이나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장교 10명과 사병 200여 명이 해병대의 초창기 멤버로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최초의 해병대 규모는 크지 않았던 만큼 독립전쟁에서 큰 화력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804년 지중해에서 무역활동을 하고 있던 미국의 상선들은 바르바리라고 불린 이슬람 해적들로부터 큰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강했던 영국 상선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만만했던 미국의 상선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미국은 자신들의 프리키탐에 해병대를 승선시켜 해적들의 근거지였던 트리폴리 항구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미 해병대는 대서양과 지중해를 건너 트리폴리 항구를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 전투는 그들이 국제분쟁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출동하는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맡았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19세기 이후 해병대는 미국의 국익과 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쿠바 말레이반도의 해적을 토벌하였으며 멕시코와의 전쟁에서는 멕시코시티를 점령했고 그 밖에 동남아시아와 중국에도 진출합니다. 1871년에는 조선의 강화도에 해병대가 포함된 650명의 군인들이 상륙작전을 실시합니다. 신형 소총과 야포로 무장한 미군들은 조선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전투 결과 조선군의 전사자는 243명, 미군의 전사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활약을 보였던 해병대는 8만 7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지만 6개의 사단, 5개의 항공단과 지원단, 4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해병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미 해병대는 큰 실형기를 맞게 됩니다. 트루먼 정부는 해병대가 굳이 별도의 조직을 가질 만큼 특화된 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전력을 2개 사단, 7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였으며 종국적으로는 육군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던 해병대는 한국전쟁에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수많은 상륙작전을 실시했던 맥아더 장군은 이번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 해병대는 3만 3천 명이 동원되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고 이후 북진을 거듭하던 도중 중공군에게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미 해병대는 한국전쟁 기간 중 4,300명이 전사하고 2만 2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재 미 해병대는 해군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같은 해군부에 소속된 해군과는 동격인 독립된 군사조직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해군의 많은 부분이 예속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병대의 장교들은 해군사관학교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 의무와 법무, 군수지원 분야 등 상당 부분이 해군에 예속되어 있고 무엇보다 현대 해병대의 필수 장비인 상륙함은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상비군 18만 6천 명, 예비역 3만 8천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보유한 장비를 살펴보면 웬만한 중위권 국가의 전체 국방력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 해병대가 보유한 고정익기는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 전투기 100여 대, F-35B가 60여 대이며 FA-18 전투기 270대, KC-130 공중구비기 53대입니다. 회전익기는 코브라 공격헬기 170대, CH-53 대형 수송헬기 140대, UH-1Y 중형헬기 140대, MV-22 오스프리 250대입니다. 육상전력으로는 M1전차 400대, 상륙돌격장갑차 1300여대, 보병전투차 750대, 155mm 포대 21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포대 7개입니다. 그 밖에 해군이 운용하긴 하지만 해병대를 위한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와스프급 강력상륙함 7척, 아메리카급 2척입니다. 미 해병대는 매년 2,000명 이상의 장교들이 임관하고 있으며 3만 8천명의 신병들이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소는 샌디에고의 부트캠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페리스 아일랜드 두 곳이 있는데 과거에는 미시시피강을 경계로 서쪽 거주자들은 부트캠프에 동쪽 거주자들은 페리스 아일랜드에 입소했었지만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정원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총 13주이며 신병들은 훈련소에 입소한 즉시 개인 무품을 지급받고 이발과 기초 체력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처음 4주 동안은 군기 확립 기간으로 민간인 시절에 가졌던 정신 상태나 행동 등을 버리고 해병대의 모습으로 전환하게 되며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레펠린, 화생방 훈련 등을 받게 됩니다. 5주차에는 사격 훈련이 진행되며 한국군과는 다르게 180m, 270m, 470m 거리의 표적을 목표로 하고 이어지는 야외 훈련은 우리나라의 유격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9주차에는 야전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병들은 이때 독도법과 지형항행법, 위장 전술 등을 익힙니다. 마지막 13주차는 가장 강도가 높은 종합 야전 훈련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훈련병들은 총 8시간의 수면과 3번의 식사만 제공받은 상태에서 77km의 행군, 장애물 돌파, 고지 점령, 야간 침투 훈련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병대의 신병 훈련 과정에서 약 15% 정도의 탈락자가 발생하며 훈련을 모두 이수한 해병들에게는 성대한 수료식과 함께 해병대 핀이 수여됩니다. 이렇게 신병 교육을 이수한 해병들은 해병대 보병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 보병 주특기를 받은 해병들은 59일 동안 훈련을 받으며 보병이 아닌 해병들은 29일 동안의 보병 훈련 후 각자의 병과학교로 이동합니다. 해병대 장교들은 사관학교, 학군단, 학사장교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임관하게 되며 각자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해병대 기초군사학교에 입소하여 26주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장교들은 보병병과, 항공병과, 군수병과, 지휘통제병과로 나뉘어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 특히 보병병과는 12주 동안 진행되며 그 과정이
매우 혹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조직 구성과 전출 체계 등 많은 부분에서 미 해병대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이루어진 공식 색상, 팔각모, 그리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도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미 해병대는 전 세계 어디든 상륙작전을 통해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상륙 후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정 부대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장비와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군사 조직으로 미국을 적대시하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미 해병대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